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난주 시장 움직임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면 신흥국 전반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분위기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부터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요. 이에 이제 그간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강세 압력이 누그러지면서 신흥국 환율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보면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이러한 흐름에 이제 맞춰서 EM 증시 역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차트에서도 대한민국 이렇게 3등 2.7%의 수익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 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면은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금 약간 온건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저번 방송에서도 마지막에 좀 언급을 네.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볼턴의 해임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말에 의하면은 볼턴의 사임의 주된 이유는 뭐 대북한 정책 혹은 대이란 정책에서 주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중 정책과는 이제 관련이 없겠지만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인 볼턴이 해임됐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갖기 충분한 뉴스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이후에서도 중국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QFII, RQFII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 본토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후광통, 2017년에 이제 채권통, 2018년에 이제 성광통 이제 차례로 생기면서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QFII나 RQFII가 전부 다 좀 유명무실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한도 폐지가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뭐 투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왜냐면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투심 회복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농산물 수입 확대인데 이제 네. 특히 뭐 대두 수입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좀 악화될 때마다 중국이 이제 온건한 스탠스 처음에 그쵸?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세울 때마다 단골로 이용하던 손님 이제 재료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재료를 내놨는데 과연 할지 예,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작년 연말이랑 올해 5월에도 이런 말들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보면 오히려 수입은 축소됐던 걸로 이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수입이 확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전부 다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좋게 하면은 이 말을 지키면 참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국내 증시가 2거래일 그리고 주말까지 4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 후반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뭐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먼저 중국 쪽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5에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윤활유 등 이제 농산품은 제외하고요. 윤활유 등 이런 품목들의 16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대미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제외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기존에 이제 2,5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2주간 연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해당 금액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제 10월 1일부터 30% 올리겠다 이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게재를 했듯이 네. 이제 뭐 중국 리어 부총리가 10월 1일에 중국 국경절에 이제 건국 70주년 행사가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선의 표시로서 관세 인상 시기를 늦췄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화웨이 관련된 이슈도 또 언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웨이에 관련돼서도 이제 미국 정부가 몰수했던 화웨이 장비를 반환을 했고 네. 화웨이 또한 이에 대응하여서 이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제 즉 관세나 무역 관련된 갈등뿐만들이 아니라 그 이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양측 모두 온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덕분에 이제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요.
사실 8월 초를 기점으로 계속 회복을 하고 있었고 네. 9월부터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3000선을 이제 회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변화의 조짐은 보입니다. 그들이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걸 풀어가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어질지 여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변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지만 그쵸. 좋아지고 있는 건 맞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먼저 화해 물꼬를 텄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함을 이제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상황은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화해 모두 역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고 저희가 1년간 경험했지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8월 말쯤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뭐 두 통의 전화를 받았었지만 중국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발언에서 이제 화웨이 무드가 이제 포착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관련된 갈등이 완화가 되고 있고 네. 즉 그래서 늦었지만 10월 초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도 언제든지 그의 말을 바꿀 수 있고 또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말은 뱉었지만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손길을 뻗친 것은 아무래도 재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이제 내년 미국 대선 전략을 계속 염두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8월 달 지지율이 나왔는데 더 하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응답이 이제 보시면 나와 있지만 기존의 52%에서 54%로 높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의 대중 관세 공격이 유권자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여기 차트는 없지만 이제 트럼프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지지도는 기존의 51%에서 46%로 그리고 반대는 42%에서 47%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의 대중 무역 협상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엔 첫 발표인데 지지도는 이제 35% 그리고 반대는 56% 정도의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한 이제 계층별로 또 살펴보면은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다 줬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저항형 백인들의 지지인데 네. 이러한 지지 기반이 좀 축소되고 있는 점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이제 수치를 보면은요. 저항형 남성 백인층으로 이제 살펴보면 좋았습니다. 6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5% 올랐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항형 여성 백인층 지지율을 보면은 42%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12% 포인트 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학력 남성 여성은 전부 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남성 여성 각각 34%, 37%를 기록했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요. 네. 여성은 이제 원래도 좀 낮은 수치였었고 이제 전월 대비 한 3%포인트 이제 하락했다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런 미디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급락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트윗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여론조사들의 불공정함을 이제 불쾌하면서 그랬겠죠. 네, 네. 자신들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자신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지만 네. 결국에 이렇게 노출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 노선이 변화가 된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표본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표본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도 보면은 중국 쪽도 그래도 미국이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고 온건하게 좀 대응을 한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좀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역할이 컸다 보는데 아까 트윗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네. 이제 트럼프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이제 선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10월 1일에 이제 예정된 관세 인상을 늦췄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실제로 중국은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8월 지지율 트럼프의 8월 지지율까지 하락을 하면서
양측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도가 시기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진 거다 그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정치 이슈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8월 경제 지표 부진이 좀 더 부담스러웠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하다, 나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차트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네. 8월 제조 PMI가 49.5 기록하면서 50선을 하회했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0선을 하회하면 이게 경기 위축 국면인데 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8월부터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8월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3대 실물 지표가 이제 나왔는데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특히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좀 그 부진이 심각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고정자산 투자나 소매 판매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농촌 제외한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5.5% 성장을 했고 소매 판매는 이제 7.5%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전월치나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뭐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산업 생산을 보자면 전년 동월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뭐 7월에도 사실 역대급 최저치라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0.4%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초 누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소매 판매가 이제 8.2%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은 5.6%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제 연초마다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네. 이게 산업 생산 연간 목표율이 5.5에서 6.6% 수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국가통계국은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치이다. 우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뭐 이게 그 수치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월간 지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 월간으로 지금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그리고 7, 8월엔 연속으로 4%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매우 나빴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은 뭐 중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뭐 최소 6% 경제 성장률 달성 자체도 좀 요원해 보이고요. 뭐 이런 게 계속된다면 고용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투자나 기업 활동이 2개월 연속으로 위축되었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뭐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그나마 사실 소비가 자동차 부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걸 제외하면 이거보다 좀 수치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양호했던 소비마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경제 지표가 8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나쁜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더 빠르게 조금 더 강한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대응은 어떨까요? 네, 결국 이제 도돌이표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네. 결국에 이제 내수 중심의 부양책이 그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부양책을 위해서 이제 재정정책 일환으로 지금 원래 지방채 발행을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9월까지 연초에 계획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하라는 지시는 연초부터 나와 있었고요. 다만 이거에 더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내년으로 계획된 지방채 분까지 미리 끌어와서 써도 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별로 지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재정정책이 뭐 시장 예상보다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통화정책의 그리고 통화정책의 부분으로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특히 이제 MLF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통화 추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한 16일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이 됐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그 MLF 관련해서 만기 도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기존의 시장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기적으로는 MLF 만기가 도래하는 9월 9일이나 어제 9월 17일 날 MLF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전망이 지배적이었고요. 예,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때가 맞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측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발표를 했고 16일 날 월요일 날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효과를 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 MLF 금리 인하 시기가 낮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MLF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도 이제 많이 봤지만 이제 만기 도래 물량이 얼만큼 롤오버 될지 즉 시장으로 얼만큼 재유입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2,650억 위안의 이제
MLF가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 중에서 2천억 위안이 롤오버 됐습니다. 즉 2천억 위안이 다시 신규로 발행되면서 시장으로 유입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 650억 위안은 흡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월 기준으로 이제 9일 것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4,415억 위안의 MLF가 만기가 도래했고 그중에 2천억 위안을 롤오버 시키면서 시장으로 재유입을 시켰고 나머지 2,415억 위안이 인민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그만큼 분이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 그 만기였을 때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50포인트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하락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번 주 주초 중국 증시 움직임이 좀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월요일 날 실물 지표가 부진했지만 거의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약보와 흐름이었었는데 오히려 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실물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 이유는 결국 이제 부양책의 기대감. 특히 왜냐면 17일 날 뭐 MLF 만기가 도래하기도 하고 그때 금리가 얼마로 발행되는지도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인민은행이 부양책을 내놓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시장 반응이 없었던 거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1.7%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발행된 MLF 규모가 작다는 문제보다는 발행 금리 자체에 대한 좀 실망감이 컸던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번에 MLF 금리를 발행을 하면서 인하를 함으로써 제가 신규 LPR 개혁안 이후에 LPR 금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LPR 금리가 실제로 하락되고 뭐 이게 나중에 기업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국엔 MLF 금리는 기존의 3.3%를 유지해서 이제 발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날 신규 LPR 금리가 다시 고시가 될 텐데 사실 MLF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게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고 이렇게 때문에 그 월요일 날 이제 버텼던 분까지 다 실망감이 겹치면서 크게 하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중국 증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